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 않고 그대로 눈을 맞으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경기 시작입니다. 스키 주웰링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시속 약 50km로 2,700m를 달리는데요. 용기는 물론 굉장한 체력과 스키 기술이 필요하겠죠. 특히 뛰는 말들이 스키를 밟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한데요.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관중들의 열기 속에 말들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선수 없이 뛰는 말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국 경로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뛰어드는데요. 말 기수가 없는 상태에서 말 한 마리가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수가 어디서 떨어진 것 같아요. 선수는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예, 기수 한 사람이 다친 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기는 계속됩니다. 2,700m의 숨막힌 질주 끝에 순위가 결정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지는데요. 경기 전 인터뷰를 했던 세 선수 중 독일 선수 아드리안이 자신의 말 몬바사와 함께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3주에 걸쳐 3차까지 펼쳐진 경주 중 두 번을 우승한 아드리안 선수는 종합 점수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덕분에 올해의 엥가딘의 제왕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Mombasa wird gefahren von Adrian von Gunten. 여러번의 우승 경험은 있지만 화이트 터프에서 최종 그랑프리를 획득한 것은 그에게도 처음이라는데요. 사람들의 축하 속에 뜨거웠던 대회는 마무리됩니다. 자연 환경을 적절히 활용한 아이디어와 무려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작은 마을 생모리츠를 스위스의 작은 거인으로 우뚝 서게 한 힘이겠죠. 이번에는 엥가딘 계곡의 끝, 생모리츠 인근의 폰트레지나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폰트레지나는 베르니나 곡의 바로 아래 위치한 동화 같은 분위기의 산골 마을입니다. 마치 돌담길처럼 눈으로 만들어진 담벼락이 인상적인데요.
제 키보다도 더 높네요. 아, 눈높이가. 자동차보다는 마차가 더 유용할 만큼 눈으로 뒤덮인 길. 길뿐만 아니라 지붕 위에도 생크림처럼 듬뿍 쌓인 눈이 눈길을 끕니다. 올겨울에 내내 쌓인 눈인 것 같습니다. 이 눈 무게도 이게 엄청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이 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온 사방에 지금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게 녹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물이 될 텐데 이게 이 겨울 홍수라는 게 이 눈이 녹아가지고 유럽에는 겨울 홍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지금 실감을 하겠네요. 벌써부터 녹은 눈이 하천으로 흘러드는데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기찻길 바로 옆으로는 온통 눈으로 뒤덮인 공원입니다. 햇살이 눈에 반사되는 통에 눈이 부실 정도로 맑은 날씨. 가벼운 산책을 하는데도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겨울이 워낙 길다 보니 볕 좋은 날이면 이렇듯 공원으로 나와 햇볕을 즐기는 게 이곳 사람들의 일상사인데요. 바람은 차가워도 햇살이 아주 따스합니다. 해바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전혀 춥지 않다는 거거든요. 봄이 꼭 온 것 같습니다. 골프장으로 쓰이던 공간이 겨울이면 이렇듯 동네 사람들을 위한 공원으로 무료 개방된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노르딕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스키장도 아닌 마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키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노르딕 스키. 우리야 동계올림픽 종목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 노르딕 스키는 일상의 이동수단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타듯 노르딕 스키를 타는데요. 과연 스키 강국 스위스답다는 생각이 드는 풍경이죠. 저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인근 스키 대회점을 찾았는데요.